여러분 반갑습니다. 직방탈입니다. 자, 오늘 평일에 오랜만에 삼성역에 왔습니다. 저기 무역센터 가는 길인데 예전에 제가 강남 페스티벌 할 때 이후로 처음 오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여기 지금 별마당 도서관이 엄청 이쁘게 해놨다고 그래가지고 퇴근하고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직방탈. 출동.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야 여기 맨날 와가지고 뭐 너무 별마당길 뭐 별로 안 생기할 수도 있는데 지방에서 오시거나 이런 분들 저만 해도 여기만 와도 신기한 게 많아요. 보면은 백화점도 있고 코엑스 스타필드도 있고 여기서는 뭐 행사 같은 것도 되게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자 그리고 저거 저 뭐라 그래야 돼? 저 전광판. 아 저것도 진짜 명물 아니겠습니까 여기? 근데 오늘 저는 저걸 보러 온 게 아니라 자 별마당 도서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몰라가지고 제가 계속 두리번 거립니다. 일로 가야 하는 거 맞나? 오 이거 타코 가게 맛있겠다. 바토스라고 해봐야 되나? 야 치토스도 아니고 원래 여기가 여러분 옛날에 코엑스몰이었는데 이제 스타필드가 들어와가지고 엄청 좋아졌죠. 진작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후아유 오랜만에 봅니다. 야 이쁜 거 뭐 색깔이 좀 많이 이뻐졌네 후아유가. 자, 뭐 스타필드가 이렇게 붐 해가지고 이런 걸로 해놨는데 짜자잔 오늘은 여기를 갈 겁니다. 별마당 도서관 제가 리뷰해드리겠습니다. 오 여러분 평일이라 그런지 좀 조용하네요 여러분. 자 위치를 보시면은 삼성역에서 나오자마자 가까워요. 정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찾기는 너무 쉽습니다. 오 이렇게 해서 원래 이렇게 컸구나. 아 이 아까 봤던 길이 이렇게 별마당 길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코스가 엄청 기네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직장인들 운동하라고 이렇게 해놨나 봅니다. 아 이런 식으로 길을 너무 잘 해놨습니다. 이게 누구 생각일까? 자 이렇게 걸으면서 운동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오늘 평일인데요 되게 신기한 걸 발견한 게 외국인들이 되게 많네요. 여기 이제 구경하려고 온 걸 수도 있는데 여기 무슨 도심공항 뭐 이런 거 터미널 같은 것도 있으니까 왔을 수도 있는데 외국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도 해외 나가면 평일날 많이 돌아다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이런 옷가게 이런 것도 있고 자 저쪽입니다. 별마당 도서관. 벌써부터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여기는 진짜 도서관입니다 여러분. 책이 있어요. 그래서 책들 여기 책 보고 계신 거 보이시죠? 야 저겁니다 여러분. 저기 꽃이 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책도 보고 주변에서 커피도 먹고 저렇게 사진도 찍으시고 야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간 어두워졌는데 어두워지니까 더 멋지네요. 원래는 항상 낮에만 왔었는데 이렇게 꽃 같은 걸로. 이 가운데 이거 진짜 예쁘게 해놨다. 이거 말하는 거였구나. 요즘 인스타에서 나오는 게. 야, 그리고 요 옆에는 이런 식으로 스타벅스까지 별마당점. 여기서 인증샷도 찍으시고 외국인들. 아, 외국인들이 진짜 많네. 야, 여러분 여기 오니까 공항 온 줄 알겠어요. 외국인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야 여기가 이제 무조건 들려야 되는 필수 관광 코스인가 봅니다. 와 여기도 인증샷 진짜 많이 찍으시네. 아 지금 보니까 여러분 여기는 영풍 문고가 입점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책 같은 것도 살 수 있는 건가 봐요. 대여도 하고. 아 근데 이거는 뭐야 꽃 터널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너무 잘 해놨다 이쁘게. 그쵸? 야 이 안에도 이렇게 보십시오. 와 때깔도 너무 이쁘고 이렇게 시 같은 것도 적어놨습니다. 당신의 꽃 김용태. 야 여러분 이거 보러 오십시오. 야 이 김용택 시인이신가? 아, 지금 보니까 작품명이 시가 불러온 봄이랍니다. 여기 작품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에도 이런 식으로 이쁘게 잘 해놨다. 이렇게 앉아서 찍을 수 있는 데도 있고 여러분 이 새소리 들리십니까? 야 떼떼떼떼떼떼떼.
오, 이거는 진짜 생화로 만든 거랍니다. 드라이 플라워랑 같이. 아, 여러분 여기가 인증샷 찍는 데였네요. 이렇게 딱 내려오는데 일부러 이렇게 연출을 하시네. 와.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 올 때마다 궁금했던 게 이 책은 이거 꺼낼 수 있는 겁니까 이거?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 위에 있는 책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냥 장식으로 이렇게 놓은 것 같죠? 그리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짠 에스컬레이터를 딱 타면서 인증샷을 찍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한 바퀴 돌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돌아보십시오.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계속 반복합니다. 왜냐? 위에 가면은 사진 찍어주는 사람들이 밑에 있어가지고 저런 식으로 저 지금 밑에 보시죠. 저런 식으로 인증샷을 찍는 겁니다. 오, 여기 오니까 실제로 책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네. 책도 보고 노트북도 하고. 오, 여기 오니까 어서 이렇게 커피 냄새가 나나 했더니 이 빌리 엔젤. 아, 여기서 케이크랑 여기 케이크 맛있잖아요. 아,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오, 당근 케이크 요즘 세일하는구나. 야, 여기 올라와서 보니까 더 이쁘네요 여러분. 이쪽에도 아라비카 커피 파는 데가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한 잔 드셔도 되겠네. 이건 뭐야? 퍼센트 커피야? 아, 여기 냄새가 되게 좋은 거였습니다, 여러분. 오, 야, 여기는 뭐가 이렇게 하얗습니다, 여러분. 퍼센트 커피. 야, 진짜 보면 볼수록 너무 이쁘네요. 밤에 오기 잘한 것 같아요. 맨날 낮에만 와봤다가 낮 때문에 여기가 이제 천장이 이제 유리라서 환한데, 밤에도 멋진 것 같습니다. 야. 자, 이번에는 반대쪽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또 올라가시면은 또 짜잔 이렇게 또 뷰가 펼쳐집니다. 아, 별마당 도서관 좋네. 이야. 지금 보니까 진짜 이렇게 다 라벨이 다 붙어 있어요. 관리가 되는 책이네.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경제 경영. 아, 여기서 이렇게 책도 이렇게 검색해 볼 수 있는 데가 있구나. 오.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뷰가 짠 펼쳐져 있습니다. 오, 멋집니다. 뭐 규모가 엄청 크고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뭔가 이쁘고 깔끔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야. 이런 막 책 같은 거 이런 거는 너무 이쁘게 잘 해놓지 않았습니까? 야, 이게 다 드라이 플라워랍니다. 외국인이 드라이 플라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시가블로운 봄이라고. 저렇게 아예 크게 돼 있구나. 김용택 시인. 야, 여러분 이거 4월 18일까지 하니까 보러 오십시오 여러분. 아, 여러분 지금 오늘이 4월 18일이었습니다 아, 오늘 제가 운이 좋았네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야, 어떻게 딱 오는 날에 이렇게 마지막 날에 이게 딱 걸려서 이것도 이제 치우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4월 18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치울 것 같아요. 다른 걸 하겠죠? 아, 이런 식으로 책을 기부도 해주고 그러는 데네요. 이렇게. 야, 요게 참 운이 좋네요. 오늘까지일 줄은 몰랐는데. 야, 여러분들 제가 더 오시라고 못하겠네. 대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영상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못 옵니다 오고 싶어도. 이야, 당신에게 나는 이 세상 처음으로 핀 한 송이 꽃입니다. 오, 여러분 여기 이거 페남을 발견했습니다. 이 코닥이랑 디스커버리 뭐 이런 채널에 이은 이게 항공사 브랜드인데 없어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또 우리나라 옷으로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페남. 오, 바닥이 뭔가 했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심공항 리무진 타는 데랍니다. 야, 좋네. 이런 것도 해놓고. 자, 그리고 코엑스 오시면은 이렇게 현대백화점이 같이 있기 때문에 현대백화점도 구경하십시오. 자, 이런 식으로 바로 지하 식당가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데서 밥도 드셔도 됩니다. 오, 여러분 여기에도 스트리트 버거 골든램지 버거가 생겼네요. 오, 롯데월드 타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야, 몰랐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마감되었답니다 여러분. 야, 이것도 한번 드시러 오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이쪽 역 가는 쪽 여기가 호텔 지하인 것 같은데
이쪽으로 나오시면은 또 제가 자주 가는 집이 있습니다. 허거야드 있고, 자 여기 보시면은 스타필드 코엑스몰 가는데 이쪽에 가시면은 더 사이공 이렇게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는데 제가 자주 가는 곳은 열도 미행 아니고요. 아 여기도 맛은 있겠다. 바로 저기입니다. 저기 홍대개미 저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면 여기가 밥집인데 이거 사실 체인점이긴 하는데 여기가 맛있더라고요. 자 옆에는 이런 태국 음식점도 있는데 저쪽에도 있고, 아 뭐가 많습니다 종류가. 근데 홍대개미를 가십시오. 여기 오셔서 이런 슬라이드 덮밥 드시면 돼요. 맛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 스테이크 덮밥을 추천해요.